슬픈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초록의 서정시를 쓰는 5월 하늘이 잘 보이는 숲으로 가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.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오늘 긴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책 내신 분들은 앞으로 더 좋은 글 쓰셔서 출판 기념회 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또 2기에 오늘 와서 보시고 아 나도 한번 시집 한번 내볼까 하시는 분들은 2기에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다 같이 단체 사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세요. 여러분 다 내빈이라고 그러셨죠? 내빈은 사진 찍을 때 꼭 참석하시는 거예요. 다 앞으로 다 나오세요.